5월의 끝자락, 숲이 더 푸르러지면서 여름이 시작되었다는 알람을 울려볼까요? 토마토가 지지대를 타고 잘 올라갈 수 있도록 단단히 묶어주고 있어요. 아기 토마토가 어쩜 이렇게 귀여울까요? 먹기도 아까운 딸기지만 새들보다 먼저 시식 좀 해볼게요. 작년에는 물가치가 절반은 먼저 먹었거든요. 뒤늦게 씨 뿌린 상추 모종을 화분에 옮겨 심어주고 있어요. 꽃보다 더 예쁜 적근대. 통통하게 올라오고 있죠? 요건 케일이에요. 애호박이 자라면 물수제비를 만들어 먹어야지. 오이도 엄청 귀엽죠? 대파꽃을 보는 재미도 쏠쏠해요. 깻잎 모종도 화분으로 이제 옮겨 심어야겠어요. 쌈 채소를 조금 따볼게요. 오늘 저녁에는 소불고기를 할 건데 함께 쌈을 싸서 먹으려고요. 씨앗을 뿌리고 숲이 우거지기 시작할 때면 이 작은 생명들은 밥상에 에너지를 전해줍니다. 시금치는 중간중간 소금을 해줘야 하는데 아까워서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날씬하지만 뭐 대신 엄청 부드러워요. 살짝 데쳐서 맛있게 무쳐볼게요. 시, no puedes decir sí, ¿quién puede decidir? 쌈에는 향긋한 미나리도 빠질 수 없죠. 지금은 조금 억세기 때문에 이렇게 부드러운 어린 줄기만 따냅니다. 식초물에 10분 담갔다가 세척할게요. 소불고기용 400g은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줍니다. 배 음료를 쓸 건데요. 간편하게 이걸 써도 충분히 맛있어요. 잘 흔들어서 부어줍니다. 간마늘, 참기름, 진간장, 후추 쓱쓱 갈아 넣어주고 조물조물 무쳐주면 밑간 완성이에요. 냉장고에서 2시간 정도 숙성시켜줄게요. 들어갈 채소는 이게 전부예요. 상세한 레시피는 더보기란에 올려놓을게요. 식초물에 담가놓았던 재료를 세척합니다. 소불고기를 직접 기른 채소에 쌈 싸먹으면 없던 기운도 생기겠죠? 소고기가 숙성되는 동안 시금치는 소금을 살짝 두른 끓는 물에 넣었다 바로 꺼낼 거예요. 정수물에 한 번만 헹궈서 물을 짜내는데 색과 영양소 보존을 위해 대충 짜줍니다.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고요.
시금치는 소금으로 간을 해야 맛과 향을 살릴 수가 있는데 저는 함초소금을 사용했고 간마늘과 들기름 듬뿍 넣고 살짝 갈은 통깨 넣으면 완성이에요. 맛을 한번 볼까요? 아삭하게 녹는 맛. 2시간 숙성시킨 소불고기를 볶아볼게요. 썰어놓은 채소 몽땅 부어줍니다. 뭉친 고기를 풀어주고 뚜껑을 닫고 중간불에 5분 정도. 채소의 수분이 만들어지면 남아있는 시판용 배주스를 마저 부어줄게요. 불고기는 국물과 함께 먹는 게 더 맛있죠? 채소 양이나 재료에 따라 조금 다른데요. 국물이 충분하다 싶으면 생략하셔도 돼요. 다시 뚜껑을 닫고 중약불에 5분. 뭉쳐있는 고기를 잘 풀어줘야 골고루 간이 배고 식감이 좋아요. 이때 가위로 한 번 더 썰어줍니다. 간을 보고 소금을 추가하셔도 돼요. 저는 쌈채소와 불고기 위에 쌈장을 올려 먹기 위해 약간 싱겁게 했어요. 먹기 전에 물엿을 살짝 넣고 윤기를 살려줍니다. 불려놓은 당면 한 줌 얹어줄게요. 이제 갈은 통깨 듬뿍 뿌려지면 완성입니다. 직접 기른 채소에 시금치 나물까지. 그 옛날 우리 어머니들의 밥상 같아요. 소박하지만 자연과 사람 냄새 가득한 건강 밥상. 먹어볼게요. 오숙이가 어린 시절 한때를 깡촌이라 할 만한 시골에서 친할머니와 살았던 기억은 아련하기도 하지만 음식과 자연에 대한 이해를 풍부하게 해주었기에 할머니와 그때의 기억들이 감사하기도 하답니다. 어느 구독자님이 이런 댓글을 남기셨더라고요. 누구나 가슴속에 시끄리 가든 하나쯤은 간직하고 있다. 라고요. 여러분 행복하세요.